네, 방패용사 성공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방패용사 성공담은 20살이 된 청년이 도서관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, 그러다가 갑자기 책을 읽었는데, 칼, 창, 활, 방패용사가 있는데 뭐 어쩌고 있다가 방패용사 페이지가 없었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거였습니다. 이제 거기서 이제 방패용사가 여러 방패는 막기만 하다 보니까 약해가지고 그 동료들을 못 모았는데, 다른 동료가 왔는데 그 동료가 그 배신하고서 그마 800냥인가를 다 소진해버리고 떠나버립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못 믿게 되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이 세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너무 네, 생각보다 너무 게임 같으면서도 재미있고 또 나름 괜찮은 전개인 것 같습니다.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방패용사 성공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구독, 시청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